심판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심판 속에 사형수라는 사형 언도를 받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숨지는 순간 그 전까지 아 하나님이 이미 사면을 하고 그 대가로 자기 자신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구나. 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어 놓으신 영생은 그 즉시 내 것이 된다. 라는 겁니다. 노아 때에도 그 방주에만 들어간다면 그렇죠?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면하고 대신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 태어날 때부터 그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내가 뭐 죄진 게 내가 왜 죄인이야? 뭐 예수님 죽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그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었다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면 하나님은 거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마다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무엇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즉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그건 웃기는 거다. 그 말도 안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자, 그러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결국 빛으로 온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차이가 간단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 노아 시대에 그 모든 노아 가족 이외 모든 사람들은 오직 무슨 생각만 할 뿐이었다.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에게 호소할 수 없었다. 호소해봐야, 달래봐야, 충고를 해봐야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윗물과 아랫물, 물을 나누어서 나누고 있는 힘도 이제는 거부당했기 때문에 거두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들어 홍수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랬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도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힘, 그게 은혜죠. 그렇죠? 그거를 거둘 수밖에 없는 입장, 그게 맞다. 그래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120년 동안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방주로 들어오라고 설득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결국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밖에 안 돼요? 예, 노아 식구들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식구들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참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이 노아 홍수 사건과 십자가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자, 노아는 예수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노아를 사람들이 노아의 삶을 볼 때,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은 저 예수님 같은 분이구나, 아를 알게 했듯이. 그렇죠. 그 노아 시대도 노아가 그 역할을 했고,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구원자의 상징은 뭘로 하셨어요? 네, 방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 방주. 노아는 예수님의 상징, 예수님이 하신 구원은 방주가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와 십자가의 때, 다른 점은 뭐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사단이 주장하는 죄, 곧 사단으로부터 오는 죄. 죄는 결국 무엇을 초래한다? 사망을 초래한다. 이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은 사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다? 네,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것은 바로 영생이다. 이래서 사단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을 딱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노아 방주 때 확실하게 나타난 건 뭐예요? 확실하게 나타난 것. 죄의 싹은 사망이다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제사, 싹은 사망이다. 네. 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죄가 조건적 사랑이다 그랬는데, 이 조건적 사랑이란 말은,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생을 거부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났던, 왜 떠났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다. 의롭지 않다. 의의가 아니다 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다. 그 결과는 결국은 죽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죄의 싹은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죽일 것이다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심판은 죄의 결과로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자꾸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죄를 짓는 놈은 자꾸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이미 사망 속에, 벌 속에, 형벌 속에서 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형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다. 사망하면 결국은 흙으로, 우리가 본래 흙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 사건, 노아 홍수 사건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떠나면 죽는다. 죽인다가 아니고 뭐예요? 죽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그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뭐요? 아, 이거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건 죽음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것을 인간이 다 깨달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면 뭐예요? 죽게 된다를 가르쳐준 것이 노아 홍수였습니다. 우린 자꾸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놈의 새끼들 홍수를 확 보내 다 몰살시켰다. 이제 이런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시키기 위한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할 때 노아 홍수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요. 그러면 가슴 속에 남는 건 뭐예요? 와, 하나님 겁나네. 죄를 짓기만 하면 뭐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확 죽여버리는구나. 이런 오해를 깊이 가슴 속에 지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을 거고, 또 그 노아 홍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 그 사단의 거짓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노아 홍수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죽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 홍수를 일으켰는데 그것을 사단은 역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죽인다.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많은 오해를 받게 되었다. 이거죠. 그럼 이 오해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오해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오해를 어떤 방법으로 풀었습니까? 하나님 풀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하여 십자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십자가 있었다. 네. 모든 죄의 결과는 분명히 사망이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뭐를 보여준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보여주지 못한 것을 덤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노아 홍수 때 보여주지 못한 건 뭐예요? 못 보여줬잖아, 노아 홍수 때는. 노아 홍수 때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것만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뭐요? 죽는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단이 그걸 왜곡시켜 가지고 와 봐, 죄만 지키면 저봐 하나님 다 죽인다. 겁나는 분이야. 그렇게 오해를 시켰는데 그 오해를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오해를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그럴 거예요.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조건적이고 무서운 분으로 오해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지 못하게 하나님 얼굴에 뭐 하게 되었다? 똥칠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은 이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의 배경은 뭐냐고 하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주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모두 노예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잡혀가서 그 주위 여러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참 유대인들의 역사는 이 노예 생활입니다. 참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래서 노예가 돼가지고 잡혀갔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노예가 되어 간 그 나라에서도 하는 짓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아, 저 유대인 노예들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인상을 그 주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에 똥칠만 하고 있어. 야, 저것들은 참 형편없어, 저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다? 더러워졌다. 더러워졌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아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해를 당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나님 뭔 영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아무런 힘도 없어. 자기 백성을 지키지도 못해. 그 무슨 하나님이 저 모양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들보다 힘이 강해, 약해? 약해. 영 시원찮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런 오해를 당하고 계실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그들이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뭐예요? 아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은 뭐 어떻게 하면 명예를 회복하게 돼요? 명예를 회복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와,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렇게 자기의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을 다시 거룩을 뭐예요? 회복해야 돼요. 그게 내 더럽힌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이거 회복시켜야 된다. 이 말이. 그럼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서 고향 땅으로 어떻게? 보내면 백성들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얼굴에 똥칠한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유는 그 말입니다.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뭐 좀 구원 받을 만큼 착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지. 너희가 뭐 품성을 검사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뭐 흠이 한 점도 없고 그렇게 착해졌고 그렇게 모든 지은 죄를 뭐요 다 낱낱이 다 회개했고 검사해 보니까 너는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라는 구약 성경이 쭉 읽어보면 무시무시하고 아주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에스겔서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왜 죄투성이인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는가? 자,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으면 팔려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 돼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값을 뭐요? 지불하고 그거를 대신 지불했다는 것을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해서 지불했다는 말이야. 빚을 갚았다. 이걸 속죄, 대속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그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게 팔려간 노예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완전 그 노예들은 아무 값을 지불한 게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돌려보낼 때 이제 그 왕이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다 대신 지불해. 고레스 왕이 왜 그랬게? 그 바벨론에 바벨론 청와대 비서실장 다니엘을 탁 보고, 야, 저 다니엘이 믿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누구를 보고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너희들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내라. 그런데 사실 그때 그 노예들의 10%밖에 안 돌아갔어요. 왜? 돌아가봐야 뭐요? 또 고생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90%였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게 공짜일 리가 있나? 우리가 좀 착해지고 그렇게 돼야지 구원받을 뭐요? 자격이 있지. 이건 그래서 너희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는 말이 참 복음이야,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뭐예요? 한다. 믿기만, 믿음만 달라는 거예요. 믿음만.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노아 홍수 얘기 속에는 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만 나타났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죄값을 대속하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준다는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의 국면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거죠. 야, 하나님을 싫어하고 싫어하면 무조건 뭐요, 다 죽여버리는구나.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오해를 푸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오해를 푸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죄값을 하나님이 뭐예요? 다 대신 지불하고 죽는 그 방법이야. 그게 십자가야.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36장에 얘기하고 같은 얘기.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건 말건 김정은이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뭐예요? 다 사해주고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디 믿어달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힘들게 주신 그 구원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주어놓은 거지만은 그것은 원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죄를 아무리 지어도 이제는 홍수로 너희들을 너희들이 죽도록 그렇게는 할 수가 하지 않겠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그 당시 인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다. 오해를 해가지고 무슨 짓도 합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쌓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말이야, 하나님 말 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홍수를 보낼 거야. 그러니까 홍수 보내면 높은 큰 탑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다 올라가 있으면 안 죽어. 네, 이런 그 바벨탑이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바벨탑이 뭐예요? 현대의학이에요. 인간이 누구의 능력으로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해요?
자신들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도 바벨탑을 기어 올라가시다가 올라갈수록 더 뭐예요? 더 아 이게 아닌데 그래서 바벨탑으로 더 내려와 가지고 방주를 탄 거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무슨 유치한 얘기 같아도요. 이 세계의 흐름, 이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공부해 볼 책이에요. 자, 홍수가 다시 있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앞으로 또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면 이제 홍수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걸 보여줬기 때문에 아 내가 진짜를 보여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것은 사람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그걸 보여주셨어. 이제 다음에 볼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를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이 당해서 죽는 것을 그냥 앉아서 보시는 분은 아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면 죽었지. 죄인들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방법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네. 감동적 아닙니까, 여러분? 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약속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뭐냐? 내가 무지개를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 보면 내 무지개요. 사람들이 이 내 자를 빼더라고. 내 무지개. 뭐 무지개가 하나님 거가 있고 뭐 이상국 거에 있고 뭐 그래요? 예. 네. 뭐 브라질 무지개가 있고 뭐 대한민국 무지개가 있고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무지개는 무지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무지개, my bow. 나의 무지개라고 할 때는 이거 참 의미심장한 겁니다. 자, 무지개는 뭐 후에 생기는 겁니까? 아, 비가 온 후에. 그러니까 홍수 후에는 무지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리던 그 비는 끝 나고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이제 세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 자, 이제 장마는 끝났고 지금부터 맑은 날이 오겠구나라는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은 무지개라 그래. 그래서 무지개는 무엇의 상징이다? 희망의 상징이다.
아, 그동안 비 때문에 막 홍수도 나고 막 뚝이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뭐예요? 없고. 막 무죄가 나타나. 야, 드디어 지긋지긋하던 이 장마가 그쳤구나. 농작물에 막 시대한 피해를 주고 하던 장마가 아, 끝났구나. 그래서 내무지개. 그 새로운 희망을 주는 내무지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내무지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보내는 나의 무지개는 그 누구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무지개라는 말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말이 여기 두 번 더 나와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여기 이제 자 여기 무지개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럼 무지개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름은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자꾸 사람들이 이걸 진짜 구름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좀 그것도 문제예요. 참 유치하죠. 네? 네? 아니요. 구름은 구름, 연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까 온 솔로몬 성전이 연기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채워지고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뭐를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 자,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홍수가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발표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이것이라 하면 뭐예요? 무지개라.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실제로 오늘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홍수 얘기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 노아 때로부터 2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때가 이제 그 연대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때가 BC 기원전 2270년 노아 홍수 이후 약 한 80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몇 년 후? 2300년 후.
후에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서기 AD 31년인데 31년이 언제게? 네, 십자가 때. 십자가 때.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 2300년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 자,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를 보여주셨고 이제 십자가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뭐는 선물은 이 선물이 누구요? 예수는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영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라 라는 그런 차원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사망을 선택했을지라도 그 죄인들이 영생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디어 그 2300년 후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홍수는 홍수로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거는 그 죄를 지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걸 뭐라 불러요? 성경에 이것을 공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justice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의는 뭐가 없는 공의요? 십자가가 없는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누가 주장하는 공의요? 사단이 주장하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주장하는 공의는 맞아요. 맞지만은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그 맞는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 그건 뭐예요? 죄인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지라도 나는 이 죄인을 살리고 내가 대신 공의를 이 사망이라는 공의를 하나님이 대신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는 구원과 공의가 함께 있다. 그래서 네. 자비와 공의가 입맞춘 곳이 바로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사단은 그게 무슨 공의냐?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사단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인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뭐요? 받을 수 있는 짓을 해야지 자격을 획득해야지 이제 그것이 사단의 공입니다. 그래서 무슨 조사해서 구원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다 그런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참 참으로 심각한 오해의 결과로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 것은 이제 무지개가 나왔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무지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지금 하나님 보좌 얘기예요.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뭐 같으니? 예, 구름이 있는 무지개. 꽃 같은 무지개. 창세기 9장의 무지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게 무지개가 있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계시록.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거기에 뭐가 있더라? 무지개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항상 뭐요? 무지개가 있더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저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래서 이 무지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지개 노아의 홍수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그 무지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결국은 내가 선택한 죽음으로 나는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라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죽이시는 분은 아니라 그 죄인들이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들은 이미 심판 속에 사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다 모아서 이놈은 죽이고 이놈은 살리고 하는 그런 인간적 조건적 세상 차원에서의 심판의 개념을 지금부터는 완전히 버리고 오직 무지개를 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